안녕하세요. 저처럼 마라탕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눌렀겠죠? 오늘 먹방은 마라탕입니다.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동네에 새로운 마라탕집이 생기면 한번 도전해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마라탕집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건 핑계고 마라탕이 너무 좋아서 먹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깨옹차 넣고 꿔바로우랑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 마라탕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제 멋대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방식대로 때려 넣었어요. 웬만한 건다 들어갔어요, 사실. 잘 먹겠습니다. 꿔바로우. 이거야. 저희 집 잘하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라탕 너무너무너무 훌륭해요. 중간 맛으로 시켰는데 처음에 딱 왔을 땐이 마유가 조금 뭔가 덜한 느낌? 뭔가 되게 좀 뽀얀 거예요, 국물이. 딱그 보통인데 아니었네. 딱 얼얼하고 좋아요. 숙주랑 청경채, 팽이버섯을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추가를 많이 했는데 아낌없이 들어있어. 고기, 청경채, 목이버섯, 배추, 알배기 배추. 알배기 배추 먹으면 알배나? 분모자가 너무 탱글탱글해요. 얘는 뭘까? 아까부터 뭔가 생긴 거는 인삼 자른 것처럼 생겼는데 연근 씹는 느낌인데 아무 맛도 안 나고 그 등껍질 느낌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단단한 느낌?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난 이런 거 추가한 적이 없어. 근데 맛있다?
뭔지 몰라. 나 그리고 오랜만에 안경을 꼈어요. 왜냐면 요즘에 눈 밑이 이렇게 푹 파였다고 엄청 많이 봐가지고 화장을 막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기분 탓인 건지 뭔가 정말로 뭔가 이렇게 해쓱해 보이고 눈 밑이 엄청 뭔가 파이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경을 쓰니까 좀 괜찮아서 오늘 간만에 안경을 썼는데 그 얘기도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뭔가 이것 때문에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혹은 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있더만요. 무슨 뭐 어떤 거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뭐 실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위치를 이렇게 재배치해주는 약간 그런 수술이 있더라고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려고요. 한번 알아보려고. 늙어 보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 알아봐야겠어. 근데 수면 마취나 막 이런 거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수면 마취를 위내시경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뭔가 완전 깜빡하고 왜 자고 이러냐면 끝나는 거잖아요. 급하게 말고 충분히 천천히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뭔가 그런 거 아니겠지? 의료 뭐 이런 거 난 권유하지 않았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할지 안 할지 몰라? 아니야. 근데 성형 후기 막 이런 거 하는 영상들도 많으니까 상관없지. 너무 쫄았다.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마라탕 먹기 전에 꿔바로우 한입 먹었잖아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 집에 볶음밥 있던데 다음번에는 꿔바로우 말고 볶음밥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려고요. 새우 볶음밥인가 그러던데. 어디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제가 자주 시켜먹는 마라탕집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거기는 꼬바로우가 이빨이 고생을 안 해. 치아가 고생할 거 하나 없이 찹쌀탕수육인데도 그냥 다사사사사사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과지직 약간 뭔가 이런 그런 느낌? 과지직. 누룽지 같은 식감.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라탕 잘못 먹다 살에 들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맛있는 요놈이 응? 여기 숨어 있었어. 근데 여기 마라탕 하나는 솔직히 꿔바로우는 좀 아쉬운데 마라탕 진짜 끝내준다.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다 보니까 좀 체할 것 같은데 꼬꼬씹어서 뭘까 대체? 진짜 무맛이야. 무 없을 무맛. 리뷰 이벤트로 받은 삥홍차.
아, 배불러. 이거 하나만 더 먹을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아 배불러. 그만 딱 좋아 지금. 나 이 정도면 오늘 잠 잘 잘 수 있겠어. 마라탕에 중독되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침을 삼키셨다면 시켜드세요. 잘 먹었습니다.